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조진갑. 꿈은 복지부동 무사한일 철밥통 공무원.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올해 9급 국가직 공무원 평균 경쟁률도 약 40대 1인 걸 생각해봤을 때 자다 깨서 온 것 같은 그가 합격했다는 것부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일종의 치트키 역할을 할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그가 데인데? 배정받은 곳은 고용노동부. 조진갑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받습니다. 나는 근로감독관이 되었다. 엿됐다. 시간이 흘러 6년차 공무원이 된 진갑. 이름 속 갑이랑은 조금 먼 삶을 살고 있지만 안 잘리는 게 어디냐? 월급 안 떼이지. 그런대로 만족하며 안정적인 삶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만한 꿈의 직장도 없다. 꿈 개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노사 사이에 끼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철밥통이 아닌 어떤 압력에도 뚜껑이 있는 남편은 초보 압력밥솥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처럼 노사 간의 충돌 속 엉망이 된 조진갑이 과거 그의 학생이었던 지금은 부당해고, 임금 미지불 등으로 인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선우를 만납니다. 아 그리고 저 내년이면 이제 정규직도 되려고 그랬는데 선우의 월급 570여만 원, 다른 직원들의 월급까지 약 10억여 원을 모은 회사가 3,100원 빗속에 걸어가시던 할머니를 태워드리고 받은 돈 단 3,100원을 깜빡하고 입금표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우를 예. 해고합니다. 어? 회사 규정이 그래요. 운송 수입비 부정 착복 행위로 해고합니다, 김선우 씨. 선우를 만난 그날 밤, 진갑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사실 선우는 그가 체육교사로 있던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는데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선우에게 진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양태수 지금 바로 학폭위 열고 양태수, 태수 부모 불러다가 징계해야 하지만 됩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 사장의 아들이었고 이들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선우에게 보복을 했죠. 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선우가 딱 한 번 꿈틀한 결과는 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건 이사장의 아들이 아니었죠. 선생이면 선생님답게 잘 가르쳤어야죠. 현실을. 이기지 못할 싸움은 시작하지를 마라. 상대를 현실을 가르쳤어야 한다며 비아냥대는 이사장 아들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느낀 조진갑은 무력을 사용합니다. 파면 징계 조치 하는 한편 폭행 외 다른 그리고 그렇게 그의 교사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조장풍이었다. 회사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 낮아. 때인 거는 좀 있고. 시간이 지나도 변한 건 없었던 선우의 처지. 선우야, 여기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던 진갑은 이번에는 현실을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당하는 것도 습관이다. 자꾸 당해주면 그래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라며 다 소용없다던 선우에게 맞설 용기를 주었던 진갑은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사실 6년 동안 진갑도 변했습니다. 정의로운 아빠였으나 그의 정의가 가정을 지키진 못했죠. 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열심히 싸우며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지 않는 선우를 보고 진갑은 다시 정의로워지기로 합니다. 하지마. 넌 또 왜? 그 형이 우리 시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안 돼. 죽어라 개고생만 하고 절대 못 받아내. 이미 받아먹을 만큼 다 받아먹은 동료들과 청장은 그에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데요. 간신히 받은 일주일 기한의 수사권에 진갑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사고를 쳐도 내가 진다.
과거 이사장 아들에게 이용당한 후 19살부터 각종 추심업체 밑바닥을 구르고 현재는 갑을기획이라는 흥신소의 사장이 된 덕구입니다. 진갑에겐 감사함과 선우에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덕구는 기꺼이 진갑을 돕기로 하죠. 그렇게 시작된 수사. 그런데 이래서 어딘지 수상떡습니다. 작은 흐름부터 사장까지 수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럼 제3의 세탁처를 거친다는 소리인데.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지역 장학재단 이사장인 구대길. 여기 딸랑 저기 딸랑 되며 이 지역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과 친분을 다지며 줄을 대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며 사람 좋고 마음씨 넓은 이사장으로 보이지만 더럽게 많이 처먹었는지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본인이 갑일 땐 완벽한 쓰레기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여기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건 부대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신선축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판 어울려서 땀내고 같이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식구라고나 할까? 예. 식구?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진갑은 긴 기다림 끝에 어렵사리 회사 건물 내부에 잠입하는데요. 증거인멸 현장을 닥치고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안 끝났는데? 아니 그게 무슨... 무슨 말이냐? 니들은 딱 걸렸다. 네, 뭐 그런 얘기죠. 딱? 지금부터 상도역의 본사 회계팀 압수수색 시작하겠습니다. 어째 아무도 그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일 만큼 손쉽게 자료들을 챙겨 나오는 순간 경호원들을 잔뜩 이끌고 온 구대길과 마주칩니다. 오밤중에 날치기 수색도 정도겠지 말이야. 일명 벨붕, 즉 캐릭터 간의 능력치가 맞지 않아 자칫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제대로 갑질하는 구대길과 앞으로 등장할 슈퍼갑의 만행으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뚜껑 제대로 열린 특별 근로감독관 조진갑의 역습. 그러게 뚜껑 열게 하지 말라니까. MBC 월화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앞으로 전개될 사이다 같은 내용과 다양한 등장인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